요 이게 오늘이 에너지의 날이거든. 근데 뭐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냐면 불을 끄는 거야. 옛날에 그 아 한등 끄기 운동 뭐 이런 거구나. 그런 거 있었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방문하면 전체 불을 다 켜는 날이 있고 막 이랬었어. 기억나? 알았어. 우리 아기 때. 근데 이제 이거 에너지 절약 운동 한다고 이제 그런 날을 정했나 보다. 그지? 그럼 내가 어떻게 찾으면 거? 당신도 핸드폰 있잖아. 같이 좀 찾아봐. 아 근데 그럼 언제 거?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불 켜지 말고 사는 거야? 하루 동안? 9시. 지금 끄자. 9시에 끄는 거야? 응. 그냥 불을 싹 다 끄는 거야. 그러면? 그리고 자? 모르지. 불을 꺼봐야 알지. 일단 불을 꺼. 그냥 끄면 되는 거야? 그렇지. 불을 꺼보세나. 무서워. 강아지들 일로 왔다 갔다. 일로. 거기 가면 안 돼. 어, 가면 또 불 들어. 거기 저거 센서라. 저 뭐, 쟤네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. 아 얘네들이 저를 가지 마. 아 코야 일로 와. 거기 가지 마. 가지 마. 너네가 가서 저기 켜진 거야. 코아랑. 어 됐다. 아 깜깜하다. 어 이렇게 깜깜한 거야. 어 좋은데 깜깜하지. 왜 이래? 어, 좋은데. 이 사람. 어, 아주 좋은데. 미안한 사람이네. 뭘 와봐 이거다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심심한데 우리 뽀뽀나 한번 할까? 와봐. 어, 야 니네 거기 가지 말라고. 자 오늘이 에너지의 날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불 끄기 행사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에너지 절약 많이 참여해주세요.